TV. 자, 롤러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롤챔스는 어쨌든 뭐 거의 정리가 좀 돼가는 상황인 것 같고 중위권에서는 좀 치열한가요? 중위권이 더 문제죠. 롤드컵 결국에는 선발전까지 이게 어떻게 롤드컵이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롤드컵이 지금 이제 슬슬 그 서큐 포인트 가지고 요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서킷보다 서킷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방식이. 왜요? 애초에 그냥 스프링 성적 기준이랑 썸머 성적 기준으로 또 시드 주고 그러니까 썸머 기준이 1시드 썸머 우승이 그 다음에 스프링 기준이 2시드 그 다음에 대표 선발전 뭐 이렇게였나? 그럴걸요 한국이? 시드 순서 나누는 거를? 예. 사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적기 방식이 좀 그러니까 계속 논란 있었던 네. 게 지금 잘하는 데가 그렇지 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뭐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안 된다 뭐 그런 거였으니까는 네 그리고 좀 그 복잡하기도 했고 몇 장은 나왔나요? 세 장 세 장 야 세 장 나왔나요? 네 참 진짜 관심 안 가진다 사실 그것도 롤드컵 이제 임박해야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그러지 원래 나는 네. 제가 요즘에 비디오게임 하느라 LOL을 좀 잘 못하기도 하지만 LOL 열심히 할 때도 롤드컵 이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 없었어요 네 지금 남의 일이기 때문에 온게임넷이나 신경 쓰면 되지 네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LOL이 많이 아팠구나 주말부터 관전 보고 있었네 에클랜 배틀 할 때도 네. 관전 버그뿐만 아니라 그라가스 술통 굴리기 버그 네. 네. 있어서 좀 고생을 했죠. 아, 전 솔직히 근데 좀 그랬던 게 전 기본적으로 이런 버그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버그가 말... 발생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전. 왜냐면 나는 게임 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렇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버그야 확인해 봤더니 제가 직접 원격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했거든요. 예. 저도 옆에서 확인했고 그라가스 스킬이 아예 안 나갑니다. 다른 건 다 나가는데. 네. Q가 WER 다 나가는데. Q가 안 먹어요. Q가 안 먹어요. 룰루 평타 안 나가는 것도. 네. 진짜 안 나갔었고 그때도. 그래서 그것도 동영상 찍어서 다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웃긴 게 이게 왜 이런 대회에서 올리는 거야. 근데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랭크 게임 할 때랑 환경이 좀 달라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까 뭐 그런 게 영향 줄 수도 있기는 있겠지. 근데 왜 하필? 왜 그러냐면 일반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만이거든.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재경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보지. 그러니까 안 알려지는 거지. PPP. 그리고 그라가스 버그가 요새 좀 자주 걸린다고 합니다. 술통 굴리기 버그가 좀 잦다고 하네. 술통이 문제구만. 술이 문제야 술이. 그리고 이게 어쨌든 신챔프가 나오거나 패치가 되면 이런 버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랜 배틀 관련해서 좀 더 언급을 하자고 하면 지금 유아나도 팀이 거의 독주하다시피 다 해먹고 있어요. 예,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 좀 멋있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탑노치가 원래 팀 미드가 예. 채널을 접속을 하고 게임 때 예. 다 대기라고 있었는데 덤크가 아니냐는 자 이제 경기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갔어 그냥 갑자기 나갔어. 잠수 갑자기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도 안 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다가 예비 멤버로 교체라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잠깐만 이러고 사라졌대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네. 1경기를 실격패를 시키고 네. 2경기를 했는데 2경기에서 사실상 위안화 팀이 어떻게 보면은 승부가 나진 않았지만은 꽤 거의 다, 유리한 분위기에서 거의 다 잡았죠. 그라가스 술통 버그가 마지막에 확인이 돼서 이제 경기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위안화 팀이랑도 이야기를 하는데 위안화 팀 되게 그러고 자기는 재경기도 상관없다고. 예, 아 뭔가 저, 예, 아, 그 여유가 있어요. 아, 되게 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도 언급했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 팀이랑 해도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쉽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정말 저는 그 패기가. 아 맞아. 그리고 픽할 때도 그 다음 어긋났어요. 픽할 때 뭐 이렇게 뭐 챔프를 바꿨어야 되는데 챔프가 안 바뀐 거예요. 예, 그냥 한다고.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이기고. 와. 정말 정말 잘하는 팀이죠. PC방인데
바루스 픽이 안 돼가지고 비토르 했을 거야 아마. 아 비토르가 안 돼서, 비토르가 안 돼서 뭐 바루스 바루스 했나 바루스 안 돼서 그래가지고 미드 바루스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이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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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는 팀. 손마라 이런 거 보면서도 뭐 느끼는 거 없니?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랜 배틀 이번에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많이 업무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 얘기 아닌데 지금.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 하스손 얘기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어? 레니아오랑 같은 거 걸렸다고 막 진짜 패기를 묻는 그래, 말이야. 그러도 말고 내가 이길 수 여러분들, 있다. 여러분 많은 팀들을 지금 이제 또 섭외를 하고 있고 저희가 클랜배틀 풀이 넓어지면은 위알라도 팀하고 맞설 수 있는 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생각해도 딱 이거든요. 솔직히 게임 좀 잘하는 부심 있는 유저라면 피가 끓는 나이에는 그렇죠.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같지 않거든요. 내가 안 나간 대회에서 어떤 놈들이 무슨 1위를 추앙을 받고 독식을 받고 이거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와 미안. 나가서 조져버려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팀이... 없는 자리에서 1위 경쟁은 하지 마라. 미안하다 팀이 팀 내에서 다쿨부즈를 실신시킨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팀 같은 팀들은 클랜 배틀에서 빨리 챌린지에서 가야 된다. 그래요. 졸업시켜야 돼요. 빨리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진짜 어딘가에 숨어져 있는 클랜들의 그런 제아의 고수가 나타나서 김태경이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클랜 배틀에.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스스톤 혁명은 언제 일으키는가? 정말이 없었던 그간의 어떤 온게임인 하스스톤의 하스스톤 마스터즈 아, 내가 없는 곳에서 슬리쇼와 네. 서렌더의 아, 승부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 패기를 좀 보여주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열심히는 하는데 보스 딱 가서 오프닝 타이틀로 딱 찍고 고개 숙이고 딱 싹 들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뒤도 이 경기장률이 이렇게 해서 뒤에가 꺼멓거든. 아, 되게 눈에 띄어. 시청자분들이 눈을 뗄 수가 없대. 아, 이제 방송 금지어가 있어요 제 방송에서. 예 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제 다음 팟 온 게임 내 광탈 이렇게 세 개가 금지어였었거든요. 근데 제 다음 팟은 지웠습니다 이번 시즌에. 준우승을 하면서 지웠고 다음 시즌에 꼭 지웠으면 좋겠네요. 금지어. 애들이 그거 금지어 해놓으니까 영어로 온게임넷 또 치고 온게임넷 온넷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치는데 그거 다 지정했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야, 약간 멘탈이? 멘탈이 안 좋네. 아, 약해. 약하네. 언젠간 그걸 다 지우고 저 블랙해 올라오고 싶네. 뭘 그걸 하나 금지어로 네, 만들어. 그러니까. 네. 네. 언제 다 맞고 있어.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미안하다 팀은 어쨌든 지금 뭐 클랜 배틀에서 뭐 적수가 없다. 팀 랭에서도 다쿨부즈를 상대로도 이기는 경기가 나온 적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러기가 생각나네요. 팀 랭은 팀 랭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겠죠. 결국 체코 이제 어쨌든 거의 뭐 오겠죠? 예, 오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왔을 때 또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줄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팀 같은 경우는 클랜 배틀에서 어쨌든 계속 상금 받아가면서 진짜 준 프로급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추어의 어쨌든 돈을 정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몇 안 되는 그렇죠. 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상금 누적된 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1등 상금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에요. 2주에 150씩? 일주일에 명당 2당 15. 그렇게 얘기하니까 잠깐만. 아니지 꿀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프라인 예선 결선회 때 또 상금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어들이고 있죠. 네. 이게 물론 뭐 프로들 쪽으로 가게 되면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그냥 뭐 광고라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실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대회들이 활성화돼야지 더 예, 그 위에 있는 대회들이 탄탄해지고 예, 할 수가 있는 거고. 과연 위안한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치나 뭐 이런 매니저나 이런 분이 있나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되게 그 중에는 열심히 한다고 프로 원하는 친구도 있는데 프로 원하지 않는 그냥 지금 잘하니까 하는 친구도 있고 섞여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팀이 되게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잘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잘한다라는 거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We are not a team. 그러니까 원트라고 약자로 쓰고 있고요. 우리는 팀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네. 여기 보면 서포신가가 뭐 프로가 되고 싶어서 대회 나오는 거다 그냥.
예. 나머지는 뭐 프로 크게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친하게 같이 하는 애가 나 프로가 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몰라요. 이러다가 어 체코에서도 이기고 프로나 할까?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제가 여기 다니고 있는 걸 모르세요. 뭐야? 여기 죄야? 제가 아니 죄는 아니고 어. 우리 이제, 엄마가 얼마 전에 알았어. 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예,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 LH 된 거 아직 다니고 있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어쨌든 나이스 호스잖아 여기. 그렇습니다. 어 NH 나이스 호스에서 NH 예. 아무튼 클랜 배틀 위아너 팀이라는 데가 다 먹고 있으니까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팀명에 원트 들어간 애들이 잘해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렇죠. 원티드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레이디스 배틀 예선을 나이스 게임 TV PC방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 간만에 아주 그냥 꽃밭에서 PC방에서. 아 근데 진짜 제가 그날 또 그거 막 하지 않았습니까? 명찰 주고 좋았습니다. 아 근데 예. 여자 화장실은 진짜 가관이었다고 하네. 아 예. 원래 이제 여기가 여자들이 많이 오고 남자들이 많으니까 남자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데 그냥 이틀 동안은 여자 화장실이 대단해요.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무슨 에피소드 있었어요? 에피소드를 말하는 게 혹시나 어떤 레이디스 배틀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과 어떤 뭐 그런 부분에 혹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위험함을 하지 마. 아니 위험한 건 아니고 팩트인데. 그러니까 팩트지만 위험함 하지 마. 아까 뭐 만약 아니거든 이제 여성 유저도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아 그런 나이스 게임 TV PC방이 레이디스 배틀 예선전에는 최고입니다. 여자 흡연실이 따로 있기 따로 있죠. 네. 거기다가 그날은 남자도 없으니까 남자 네. 흡연실에서 해도 되고 계속 짱 박혀서 요즘에 사실 금연구역이 많다 보니까 여성 흡연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맞죠. 남자들은 그냥 밖에서 그냥 피는데 여자들은 밖에서 데리고 피기 그래도 아직 좀 바라보는 시각이 그쵸,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주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팩트고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는 한 분이 심판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본인은 게임하면서도 이게 습관이래요. 게임하면서도 담배를 물고 태우는 게 습관이래요 원래. 근데 담배를 피는 게? 네 담배를 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게임하시는 분인가 봐요. 집에서 하시나 보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안 물면은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 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심판한테 물어보는데 당연히 원래 뭐 대회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 PC방 자체도 금연구역이 안 됩니다 했더니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하신 게 그러면 불을 안 붙일 테니 물고만 있게 해달라. 좋네. 그래서 책이네요. 그래서 예. 진짜로 이렇게 심판은 옆에서 습관적으로 불 붙이나 안 붙이나 감시하고 감시를 하고. 네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오전 쪽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추리하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추리하게 오셨는데 이제 그 팀이 이제 진출이 확정되면 이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섯 명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명씩 이제 막 이거 하시는 거예요. 화장을 하시는 거예요. 줄 서서 거울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줄 서서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날 승리 본선 진출한 팀 같은 경우 프로필 촬영을 이제 또 저희 쪽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수분들이 경기 딱 이겼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변신을 하는 거예요. 네. 머리 막 이거 딱 있어가지고 네. 고데기도 다 챙겨가지고 진짜 고데기에서 밑에 저거 이러고 있고 고데기로 머리 하시고 게임 세팅보다 더 중요한 세팅인 네. 거야. 아, 근데 게임 세팅 하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 세팅 하시는데 막 30분씩. 예. 아 그럼. 아, 그거랑 이제 대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저희 클랜 배틀이나 챌린저스 코리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선수분들이 이제 신분증 검사하면서 명단이랑 대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실 저는 반 포기를 했어요. 아 어떻게 너무 날라서 사진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한참 확인해야 되는. 네.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게 좀 재밌는 아까 그 다르다는 게 뭐 꼭 뭐 어떤 포샵을 했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어쨌든 좀 이렇게 꾸미고 오신 거랑 학생 때 찍은 거랑도 다른 게 많이 있었고 그렇죠. 또 재밌는 거는 신분증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여성분들 원래 여자들끼리 이렇게 스킨십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친근하게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오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딱
출혈로 쓰면서 앞에 있는 분이 신분증을 나는 보여주는데 옆에 애들한테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되게 이렇게 신분증을 이렇게 저한테 줄 때 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일렬로 딱 정렬이 돼요. 네. 네. 그게 약간 있어가지고 아 이게 어떤 여성들의 그 문화나 그런 게 여기서 네. 좀 느껴지는구나. 일렬로 탁. 네. 네,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워낙 그 여자들하고 같이 일을 오랫동안 많이 안 하다가 지금 이제 그나마 여자들이 조금 이제 늘어나서 지금 나이스게임 TV에 우리 와이프까지 치면 4명 여자가 4명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죠. 아, 근데 제가 또 클랜 배틀 관련해서 막 이제 그 클랜 개개인들하고 다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개 이 정도 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는데 대체로 클랜 운영진 분들 중에는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당연하지. 흥한 클랜은 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딱히 뭐 여자나 남자나 다 거기서 거기라서 네? 똑같이 어떻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가요? 아니에요. 네? 뭐가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별로 얘기에 되게 흥이 안 나네요. 네네. 정말 뭐 신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켜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따지면 나도 관심 없지. 레이디 스타일 난 진짜 관심 없어요. 예. 아 근데 저는 그날 어쨌든 저도 클랜 배틀 하려고 왔었잖아요. 예. 놀란 게 되게 애때 보이시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봤네요? 네? 다 봤네? 아니 그러니까 지나다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여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저 나이 때는 차라리 화장 안 하는 게 더 이쁜 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진하게 안 하는 게 좋지. 네. 요즘엔 중학생들 다 화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여자애들은 요즘에 친구들이 그 다 하니까. TV에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 부모님과 또 학생과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 거의 화장을 한다고 엄마가 막 혼내는 게 있는데. 아, 그, 나 그 편 봤어. 보셨죠? 어. 근데 친구들은 다 화장을 하고 아침에 막 편의점 가서 화장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걔는 좀 너무 진하게 하긴 하더라. 응. 근데 요즘에는 진짜 다 화장을 하더라고요. 네, 다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하면은 솔직히 좀 안 하기 그렇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 선전에 남자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의 어떤 그 화장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화장품 하면은 예쁜 여자.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남자 아이돌이 그 화장품 모델이 되기 시작해. 그 브랜드들은 10대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가 특히 그래요. 에뛰드 그렇죠. 같은 데가 네. 아예 대놓고 학생들 노리고 하면서 샤이니도 쓰고 그게 약간 쓰고, 기존에 쓰고. 막 색조 화장 이런 걸 떠나갖고 이제 약간 라이트 학생들이 하기에도 그렇죠. 적정한 가격대 기본적으로 BB 예, 정도는 무조건 하고요. 네, 근데 너무 진하게 하는 거는 그 나이 때는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 저희는 뭐 되게 짧았었거든요. 요만큼 더 길러보겠다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너무 진하게 하는 건 저는 별로예요. 그냥 애라서가 아니라 어른이어도 별로야. 맞아요. 어른들도 난 화장 진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쁘면 화장 진하게 안 하니까 돌직구를 하면 해봤자야. 그건 아닌 걸로. 아니 정말로 이쁘면 네. 솔직히 그래요. 진하게 안 해요. 이쁘니까. 맞아요. 안 되니까 뭐라도 그리고 이제 하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네. 역효과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뭐 저도 안 꾸미잖아요. 해봤자니까. 저희 나이스 게임 TV의 공식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이쁠 땐 안 해도 이쁘고요. 그렇죠. 근데 뭐 어리 전화할 땐 다 이뻐. 거짓말입니다. 못생긴 애 못생겼어요. 그럼요. 뭘 다 이뻐. 딱 봐도 못생겼는데. 어우 쟤는 부모님 어떻게 네. 걱정 좀 하시겠는데 돈 좀 들겠는데 이거 있어.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들이 있어. 죄송합니다. 있어. 있는 건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정성 있고 재수 없지 않은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지. 그러죠. 그러니까 야 깜난 얘기도 있잖아요. 애기들은 다 이쁘지 아니에요. 아니 못생겼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얘기해. 왜? 진짜 이상해. 뭐라는 거? 뭐 이상한 무슨 컨셉이야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다. 네. 얘기해봐. 아니, 제가 막 이럴 때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너는 뭐 다 이뻐? 애기는 다 이뻐? 아니 그 소리 아니잖아. 지금 호수 형 그 와중에 이해 못하셨어. 나 이해를 못했어 지금. 진 오징어가 아니래잖아. 자기는? 네. 아니 잘생겼지. 잘생겼어요 저게? 잘생겼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되게 화내시 순간 표정 싹 변하셨는데. 마지막 면회 언제입니까? 저 잠시 질문 바꿔야 됩니까? 자
잘생긴 건 잠깐만, 아니고 잠깐만 질문 바꿔야 됩니까? 아 내가 보기엔 잘생긴 건 아닌데 지적으로 생기긴 했어. 아니 근데 마지막 연애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한 20몇 년? 저녁에 물어봤는데 아니 모태는 아니래. 근데 모태라고 물어봤는데 모태는 아니라고 해. 얼마 안 됐다. 얼마가 대충 얼마입니까? 올해? 네 아, 올해입니다. 올해? 이 정도로만 몇 3일 됐나? 얼마 전에 깨졌구만. 얼마 전이야? 얼마 전이야? 한 달 그만 말아. 어깨에 떨어지고 실망이다 그러고 헤어진 거 아니야? 한 달 전후 아니야? 한 달 전후? 아니 남의 연애사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남의 연애사 관심이 많지. 남이라니 우리가 남이야? 같은 직원이지. 아 일단 그리고 원래 남의 연애사가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연애사 내가 아는데 뭐하러 관심 있어. 아. 네네. 아 정말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네.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진 찍어서 입고 차였네. 네. 아니 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도 재미 이런 얘기 꺼내기도 그러니까, 재밌어. 이렇게 재밌지. 이런 게 재밌지 뭐. 뭐가 재밌어? 이런 게 재밌어. 아,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오늘 롤로아를 또 하는지를 몰랐어요. 매주 하나요 저? 아 그래서 저 저기서 하스스톤 하고 있는데 카피디님 오셨고 야 너 왜 안 들어가 이러시길래 아, 오늘도 하는 건가? 나 저번 주에 잠깐 들어간 거 아니야? 말 잘 돌리네. 네, 아 되게 어설프게 어설프게 말 잘 돌린다. 에이 우린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한데. 어우 난처하다. 네. 네. 뭐 새로운 연애가 새로운 인연이 있겠죠. 예.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뭔가? 아, 뭐 무슨... 중요한가요? 레이디스 배틀. 그렇죠. 아 이제 레이디스 배틀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사님한테. 이 손익분기점은 넘기냐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막상 개최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손익분기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네. 대회가 또 대회가 재밌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 돌리고 있네요. 레이디스 배틀 참가자 중에 네. 본인의 이상형과 가까운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 진짜 있었어. 왜 이렇게 집요하십니까? 아니 이번에도 있더라. 그러니까 난 못 봤는데 보니까 네. 아까 손마리가 레이디스 얘기 나오자마자 막 급방 끝. 오 빠꾸다니 막 입을 막 아유. 네. 딱 봐도 와 얘는 진짜 이쁘다라는 몇 명 있고 와 얘 진짜 고수다. 에루엘 진짜 고수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아. 누가 봐도 마일스타일 말하는 뭐 그런 건가? 아 정말 에루엘 잘할 것처럼 생긴 애들. 애들도 있었고. 목발 짚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아. 목발 짚고 현장에 앉아서는 대회 플레이 하시고. 근데 확실히 이제 좀 나이대가 어리고 젊은 어린 여자 그 여자 내 입장에서 애들이 이제 쭉 많이 왔잖아. 그쵸. 그냥 외모나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 풍기는 분위기 아우라. 젊은 그렇죠. 젊은 이런 밝은 에너지가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되게 그리고 다들 진지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어 롤바타 출신 다 올라갔어? 오~ 다들 목적이 있어서 또 오신 거니까. 롤바타 출신들이 꼬니 무기 있었고 롤바타 출신도 누가 있었지? 이와여대 팀에서도 한번 아, 클라스 예 클라스 꼬니 무기 뭐 이런 애들 올라가요? 예 클라스 팀도 올라갔습니다. 이프로도 올라갔고요. 아 이프로도 올라갔어? 예린이도 올라갔고. 아 그래요? 누구 있지? 우따먹도 아 우루 아 레이디스 본선 심각하네. 야 진짜. 어, 왜 그래? 프로까지는 되겠는데 뭐 예린이나 우따먹이나 이런 애들은 사이스타워 잘하나? 잘합니다. 그 한 분야의 장인이기 때문에 또 그럼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코치 봐준 친구들도 둘이서 팀 다시 일어서 나왔는데 그 친구들도 올라갔고. 재미있겠네요. 아 본선 막 비벼지는 걸로는 뭐 최고겠는데?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에. 재밌을 것 같네. 잘해요. 잘하는 사람 마스터 티어 두 명 있었고 와. 다이아도 즐비했고. 아. 네. 근데 진짜 이제 그 예전에 홍대인가를 오랜만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홍대? 네. 그 젊음이라는 게 훅 오는 거야. 분위기가. 분위기가 어. 뭔가 살아있음 어 뭐 이런 게 야 나도 이런 데서 참 옛날에 많이 놀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거기서 이방인 같은 느낌 여기 아, 오면 안 되는 동네인 것 같고 내가 저 느낌 드는데 홍대 가면 그런 와 느낌. 좋거든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진짜... 가요 근데 뒤로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막 뭔가 방해가 되는 거 아, 그런 느낌이 진짜 있더라고. 그래요? 못 느껴요? 저는 아직 저는 그냥 뭐 아 내가 있어야 될 거는 여기는 아니 그런 그 정도 아니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재래시장 가면 막 살아있구나. 아 이게 살아있는 곳이구나. 아, 정말로 저게 재래시장 아 세상에 아 세상에 그게 맞아. 아, 우리 홍대가 아, 홍대는 그냥 사람 많아서 귀찮아 막 이런 거고 재래시장 가면 그런 느낌 받아요. 홍대 가면 진짜 딱 관전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어, 그... 뭔가 색깔이 다른 것 같아 내 주위 공간만.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젊음이 막 진짜 넘실댄다는 느낌이 있어.
와 진짜 좋겠다. NL 네. 참 좋구나. 재밌게 노는구나. 아. 내가 그래서 사람 많은데 싫어하나? 사람 많은데 싫어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가면 살아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물건 입고될 때 수산시장 같은 데나 네. 그 첨가물 이런 데 진짜 새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 많구나라는 그런 거 하면서 반성 좀 하게 되죠. 반성인데 잠깐 하고 금방 있더라고요. 저는 반성보다는 그냥 막 좋다. 뭔가 여신의 고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훈훈하잖아요. 좋죠. 눈 찡그릴 일도 없고 재래시장 네. 가면 맞아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레이디스 배틀 잘 레이디스 배틀 뭐 그 오프닝 찍는 거 이렇게 페이스북에 네. 보는데 야 뭐 이번에 좀 근사하게 나올 것 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레이디스 오프닝이 약간 오바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 이게 오프닝이 뭐, 뭐였죠? 이렇게 띠띠띠띠 하면서 3D로 뭐 이렇게 징크스 이렇게 총 하얀하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제 자연스럽으면서도 굉장히 멋진 16명의 팀 대표 한 분씩 아 그런 식으로 찍었어요? 제일 아름다운 분들로 또 그 뭐야 약간 터널 같은 데서 막 그라비티 있는 터널 같은 데서 촬영하던데 한강 쪽에서 아마 그래서 재미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레디스가 또 챌린저스 코리아랑 일정이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멘토는 못하게 됐고 아 그래요? 챌린저스 네. 코리아랑 겹쳐요. 겹칩니까? 네. 가려 같은 동시간대입니까? 네. 멘토 요청이 왔었는데 얘기 그만하죠 그럼. 라이벌 아닙니까 이러면? 라이벌이 아니니까요. 협력 관계죠. 네. 협력하지 않아. 유명하죠. 협력하지 않는데? 아 월화가 네. 아니라 화목으로 왔겠어요? 네. 네. 우리 협력하지 않아요. 역시 뭐 화목엔 챌린저스 코리아 진리죠. 네. 화목은 뭐 CCB 때부터 아 우리 거였어. 화목은 뭐 CCB 때부터 챌린저스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엔 챌린저스 코리아 보면서 내린 치킨 그렇죠.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진리지. 퍼펙. 네. 아 그리고 또 화제 오브더 화제였죠. 이거는 제가 아까 제 개인 방송 때 살짝 언급을 했어요. 단군의 모주루 1회 만에 폐지 결정. 박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뭔가요? 단군의 모주룩이 단군의 하스스톤보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단군의 모주룩 처음 시작할 때 1부에서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이거 더 레드의 냄새가 나는데 이랬거든. 진짜 이래 말을 해진댔어. 저희가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 근데 이 얘기가 있더라고. 단군의 하스스톤이 LCS 때문에 끝에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화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근데 제... 화요일 방송이 끝이 모자라지잖아요. 화요일 방송 뭐 있는데? 아까 화요일 방송을 목요일로 넘기면은 그 화요일 방송이 시간이 끝이 애매해지는 거 똑같잖아요. 아니지 하스스톤은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뒤에 여유가 있는 게 낫다는 컨텐츠상 이런 거잖아. 근데 제가 또 스폰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려해봐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좀 어쨌든 세대들이 네.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나머지는 그 시간 안에 딱 잘라서 하면 되는데 하스스톤은 이제 뒤에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끝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잘라야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는 뒤에 좀 여유가 있는 게 더 유리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뭐 끝나고 뭐 복귀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거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시간 때문에 뭐 지불 사태도 벌어지고 네네 그렇죠. 네. 시간 때문에 그런 거요? 아니 뭐 제가 실수한 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죠. 당사자랑 합의 보시면 되는 걸로. 근데 하스도 LOL이랑 비슷한 네. 게 옆에서 누가 훈수 두는 거 가지고 게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별거 아니지만 컨트롤도 해야 되고 내 그렇죠. 나름대로의 생각 그러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할 거 아니면은 예, 듣는 게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치? 예. 아니 뭐 저는 상관 안 하는 게 어차피 뭐 크크 어르셔도 뭐 제가 여러분보다 잘하니까요. 제가 한번 그래서 개인 방송을 하는데 하스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엄청 심하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빡이 쳐서 너 아이디 뭐냐 내가 지금 친추해서 같이 1대1 하자 내 화면 가리고 너 나랑 1대1 한번 하자 지금 몇 급이냐 내가 보겠다 도망갔어요.
멋있네요. 저는 뭐, 뭐 패기. 예, 저한테 뭐라고 막 하실 거면은 그럼 본인 아이디 까시고 하십시오. 예. 네. 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돼 있습니다. 신도림 PC방을 오든가. 근데 너무 심하게 우울하시는 거죠. 웬만하면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너무 심하게 우울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넘어간다고? 예, 네, 저 웬만하면 넘어가거든요. 뭐 뽑지 않나요? 근데 웬만하면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블랙이 단계가 있는 거네요. 예. 아, 근데 그분 정말 심했어요. 웬만하면 블랙인데. 아, 너무 심했어요. 더 심하면은 1대1.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군의 모주룩은 1회로 폐지가 되고 전설의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아 이거 저 진짜 기대되는데 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방 그 컨셉을 얘기해도 되잖아 이거 우리 거니까 모든 건 그거를 수수께끼로 남기는 게 어떤가? 네 모든 건 왜 확실해진 다음 네. 확실해진 다음이 아니라 일단 컨셉은 확실하잖아 바꿀 거 있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일단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아니 네. 여러분 일단 LOL 컨텐츠고요 LOL 컨텐츠고 아 2랜 3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거 뭐 애로의 컨텐츠면 저도 나가도 되지 않나요? 누구나 나갈 수 있죠. 아. 누구나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스트도 있습니다. 아 CCB. CCB 여기까지만? 그냥, 네, 그냥 이래, 랜덤을 고르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냥 랜덤으로 딱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좀 약간 재밌는 요소들을. 예, 여기까지. 준석이? 그래서 CRL? 목동? 한번. 근데 여러분들 되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기대감 높이지 말고. 높이지 말고. 일부판 하십시오. 기대감 네. 높이지 말고. 기대감은 높이지 마시고, 마음은 가볍게. 네, 일부판 네. 하시면 됩니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는 준비대로 할 테니까 일부판 네.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뭐, 당근의 모주룩은 그렇게 전설로 사라졌다. 남게 됐다. 네, 이 말씀드리면서. 예. 네. 다음 주에, 그리고 롤로아를 저희가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네. 월요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롤로아가 금요일이 예전에는 이게 뭐 챔스 끝나고 뭐 이런데 지금은 챔스가 안 끝나. 그죠. 그것도 네. 있고 시청자들의 좀 강력한 의견이 있었어요. 월요일이나 뭐 좀 옮겨달라는. 예. 금요일에 맞아요. 롤로아를 하게 되면은 썰전을 보고 나서 홀스가 금요일에 롤로아 때 썰전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예. 썰전 방송 전에 얘기했다. 썰전 안 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데 시청자들은 전혀 새롭지 않은. 네. 그런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월요일로 정 예. 수요일에 썰전 한지도 그거 보고 왔거든요. 예. 그걸 목요일에요 썰전. 저희가 아, 목요일? 피했죠. 목요일. 네. 저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본게 저번에 이제 뭐. 이철이 소장이 이제 그 메르스 관련돼서 아, 예. 막 가서 뭐 이철이 사이다 이렇게 인터넷 막 돌아다닌 거예요. 사이다가 뭐예요?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하게 말 똑바로 하면은 사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물짓고 이제 크 예. 이런 거. 방금 제가 한 게 사이다네요 그러면? 네? 시원하지 않지.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롤로아를 네. 월요일에 여러분. 하게 됐습니다. 네. 월요일도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월요일에 롤로아는 어떨지. 마음은 가볍게 항상. 내가 일본판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LOL 시즌 그 한 주가 다 끝나고 뭐 아주 총은 어떤 그 우리가 전문가적인 어떤 LOL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집단 지성이죠. 네, LOL 전문가 집단다운 어떤 명쾌한 분석과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이 좋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어떤 저희가 있었던 경기에 대한 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다 쏟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매주 월요일에 네. 전 세계 LOL을 완벽하게 미리 예측하는 그렇죠. 네. 저희들이 토토 방송 아니고요. 분석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 제가 안 그래도 고맙긴 한데 무리하지 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LOL 관련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일부에 그냥 사실은 ACS가 뭔지를 저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난 진짜 너무 웃기. 너 티어 어디니? 저 티어 제 실버요. 실버 이번에 배치를 다 봤습니다. 네. 제가 이즈 룽굴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네. 배치를 봤는데 실버 4 정도 제가. 그쵸. 실버가 아까 LCS로 우는 거야? 아니까. 아, 사실은 얘가 리그 관련해서는 한조리들이 네. 다 거의 인드라식이었거든요. 그냥 뭐 뻔한 얘기 뭐 네. 이런 거였는데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이 와 정말 LOL 되게 롤로아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하고. 아 근데 준비하지 말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잘했어요. 그 PGR에서 아. 칼데스라는 분께서 손마라 너는 칼데사르 예 칼데사르 그분께서 와서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해. 공부를 해가야 돼. 이래갖고 지금 자료 받아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안 나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얘기하신 거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 LMS 리그에서 한국인 지금 원딜러가 네, 거기서 대리 게임을 하다가 한 게 걸려갖고 네, 플레이오프를 이제 진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출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거. 나쁜. 아, 네. 이거 저도 봤는데. 네. 대만이죠? 예, 그렇죠. 예. 홍콩 리그죠. 네. 홍콩 e스포츠 팀에서 레이산? 레이선? 예. 이런 아이디를. 레이선? RASION입니다. 네. 예, 그 분께서 그렇게 대기게임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펼쳐졌다. 그게. 네. 제가. 거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네. 선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에서 그거 이런 일이 생겨서 거기 대만에서도 바로 출전 금지를 시킨 걸로.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게 그냥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만에서는 그냥 뛰게 해도 되는데 그냥 대만에서 한국에서 대리했던 선수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좀 어이없었던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건너면은 관계자다 보니까 그런 얘기 되도록이면 좀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천명정지 먹은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경기 영상을 소속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실 따지면 원칙적으로 에러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정지를 먹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골때리는 건 뭐냐? 이 사람의 게임을 관전하는 걸 하지 말아라. 관전 영상을 막아달라라고 여기서 거꾸로 요청을 합니다. 페이커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페이커 같은 경우에 페이커만 쫓아다니면서 뭐 관전 영상이나 이런 걸 찍어내고 도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SKT에서 선수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상을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애초에 LOL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보호 요청을 한다는 거야. 제가 적반량도 유분수지 이거는. 아, 좀 되게 네, 이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네. 말이 안 되는 건 애초에 그러니까. 어, 그렇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네. 아, 그러네. 아,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응. 오. 아, 되게 진짜 말을 잊게 만드는. 예. 네.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네. 이거는 우리 컨텐츠니까 딴 데서 뭐 관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못하게 달라 요청을 했다. 야 이건 좀 웃긴다. 네. 어이가 없죠 이거. 아 좀 그러네. 그건 아니지. 그게 정말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해소를 하든가.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99%를 믿고 저도 믿고는 있지만 1%를 아니까 하는 순도 있잖아요. 뭔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명쾌하게 그렇게 해결을 하든가.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뭐 1%가 뭐가 있어 다 아는 건데. 아니, 뭔가 있을 수도 있어. 뭐가 있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뭐. 아무튼 네. 그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네. 롤러와 여러분 롤러 오세요. 네. 그것도 마음은 가볍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거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웃기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항의 넣었던 요청하시면 지워드리겠습니다. 적반량도 유분수지. 근데 이게 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쉬운 문제 같아요. 그냥 양심 미아인 것 같습니다. 딱 요거. 근데 SNS에 그런 양심 미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알려져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회사들도 너무 많아. 대표적으로 허핑. 네. 그러니까 큐레이션 쪽들이 이제 큐레이션을 빌미로 남의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네. 논란들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지금 뭐 그 화제가 된 것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가 LOL판 키우려고 이거저거 유저 유입 이벤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팬아트를 등록하면은 뭐
추첨해서 뭘 준다는 이벤트인데 그 팬아트가 자작 팬아트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포화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저작권에 대해서 네, 운영진이 더 푸시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만 그냥 해라. 긁어와라 네. 좋은 거 긁어오고 많이 긁어오면 우리가 상품 줄게 네. 막 이런 식으로 SNS 활성화를 위해서? 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다 아시죠 뭐 네. 아 그래요? 네 무거운 얘기만 하게 그럼 저희 금요일날 이거 빠지게 되면 금요일날 뭐 예정된 콘텐츠는 또 있나요? 뭐 이제 돈말 당근의 집으로 글쎄 저는 들은 바가 없네요 네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해야 되니까 뭐 핫스톤 뭐 네. 아 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신있게? 아 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어 뭐? 네 그거는 여러분들 금요일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면 뭐 금요일은 손말 이렇게 하나 하면 되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게 있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네. 나는 끌어들이지 말아. 아니 그거를 아니 단군 그 뭐죠? 우리 하는 방송 하스스톤 네. 단군의 하스스톤 거기서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아이디가 좋은 나머지 아 그건 네가 너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여러분 평소에 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 따로 그거를 한 꼭지로 넣어가지 말고 네. 그걸 따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빼라는 말은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냥 네. 그걸 프로그램 하나로 만들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맞잖아. 야 백두만 얘기해봐. 내 말 틀려 맞아. 일단 꼬리를 확실하게 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만의 하스스톤에. 아니 저희 뭔가 이거 한 꼭지로 넣기보다 하나의 프로그램 될 정도 좋은 예, 아이디어다. 그런 그렇죠. 그게 해주셨... 포인트예요. 내가 예. 빠진다는 말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죠 아. 맞잖아. 그러면 같이 하시는 건 어떠시죠? 그럼 안 빠지셔도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말의 하스스톤이 당분에. 아니 근데 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네. 그 프로그램 아 말하면 이 프로그램 또 말할까 말할까 아, 예. 여기까지 하죠. 네. 기왕이면 또 거기 프리미엄 붙이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일단 아까 그럼 본인의 아이디어니까는 예.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일단 근데 어쨌든 제가 가르치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다군 형보다는 차라리 그렇지. 사장님이나 그렇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낫지 않나 왜냐면 너무 겹쳐 왜냐면 똑같은 예. 게임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게 겹쳐 이게 네네 근데 되게 겹쳐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조금 근데 그러면 여기 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 나도 많아 네. 많아 진짜 많아 나는 굳이 아 근데 네가 알려주는 게 사실 다 아는 거거든? 아, 모르는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야 집을 그거 내가 몰라서 그랬겠니? 아, 방송 천재 아, 너무 네. 힘들어 그거 아, 아,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일부충이다 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 개그맨들이 다 아는데 웃기려고 막 일부러 오바하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아 너무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네, 진짜 웃기네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웃겨 억지스럽잖아 너무 옛날에 아. 막 1박 2일 뭐 끝말잇기 하면 막 거짓 억지로 막 웃기는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방송한 사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힘든 방송이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재밌으시면 되는 네 그럼 되는 아,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저희 내내 치킨 롤러와 저희가 또 진행했고 내내 치킨 이벤트를 쉽게 바꿨습니다 아. 네 내내 치킨 이벤트를 좀 했었는데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벤트들이 욕심을 좀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내내 치킨 네, 같은 경우 어쨌든 치킨이랑 챌린지 스코리아 엮어가지고 한다는 게 주취지니까는 네. 뭐 치킨 먹는 인증샷을 한다는 거 하는데 보통 페이스북 저희 쪽에 뭐 연계해서 이벤트 요청 들어오는 데들도 이벤트 안 짜온 거 보면은 좋아요 공유하기 그리고 태그로 뭐 친구를 소환하는 그거 귀찮아서 누가 해요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잠깐만. 화목에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끝 그럼 딴 거 없어요 아 좋네요 화목에 첼코 관련된 내내 치킨 챌린지 스코리아 관련된 게시물 있으면 거기에 그냥 덧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 듀오 마우스패드를 주고 내내 치킨 시식권 다이나마이트 마우스패드 그리고 그냥 뭐 좀 찌끄리 같은 네 마우스패드 하지만 스틸 시리즈 거 네? 다디보다 좋은 거 아니야? 찌끄레기가 갑자기 뭐, 네네 아니 뭐, 다디는 여기서밖에 못 구해요 그거는 어디서든 살 수 있고 10년만에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다 팔리면 다시는 안 찍어낼 겁니다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네. 진정한 레어예요 엄연히 다르죠 근데 이거 진짜 거의 꾸준하게 계속 나갑니다 스테디셀러라니까요 정말로 네. 한 달에 한 두세 개 아니요 일주일에 두세 개, 아, 일주일에 한 세네 개씩 나가요 지난주에 안 팔렸어요 주말에 PC방에 오신 분들이 맞아 사인 좀 해주시면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 진짜 그럼 제가 마우스패드에다가 당근이 사인해놓고 제가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오셔서 사인 좀 받아서 사인 좀 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관광지 가서 설악산 가서 손수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사는 느낌으로 여기 와서 나이스게임 PC방 가서
마그세트 하나 사가고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휴게소에서 마그네틱 하나씩 사고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 그런 걸로 하나씩 이제 그래서 꾸준하게 주말마다 두세 개씩은 나가요. 괜찮네. 몇 개 더 찍어야겠다. 계속. 아니요. 그러면 기존에 사신 분들에게는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한정판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는데. 아, 이거는 절대. 이것도 더 안 찍을 거예요. 단마도라도. 그럼 단군의 마우스패드. 아니요. 그런 것도 절대. 다시는 이런 실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마우스패드 이제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하죠? 그럼? 나중에 뭐 다른 거라도. 마우스를 만들까 이제는? 그 마우스 좀 달아줄래?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이제 굿즈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들 사실 반응이 좋았던 건 뭐냐면요 평범한 것들 특히 이 날 스킨팀 뭐, 카드지가 카드지가 아, 카드지가 이거 진짜 잘 많이 팔렸거든요. 정말 많이 나갔죠. 이거는 네. 더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정 수량이 아니라 저희가 텀블러 예전에 그 이상한 디자인 네, 텀블러였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이너 나이스 게임 TV 로고 같은 거 정도만 바뀌는 심플한 디자인의 텀블러. 그다음에 뭐 머그잔. 아 좋네요. 네, 또 나이스 게임 TV 마우스패드 같은 건 심플한 사각 팬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굿즈를 네. 쭉 준비를 해가지고 PC방 오신 분들한테 진짜 하나씩 네. 사가실 수 있게. 아 손발에 두피크림 누구냐. 모자면 되겠네 모자. 아 너무 힘드네요. 네. 아 근데 흑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봤을 때는 손발은 지금 일단은 병원을 가봐야 돼요. 아 근데 병원 가봤어요. 병원에서 뭐래?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 병원 다른 병원을 가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니 문제네. 탈모도 병으로 취급되나? 그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탈모 진행이 굉장히 늦어요. 아 그래서 약을 근데 그런데 약을 끊으면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 이제 탈모는 일단은 병이 아닙니다. 왜 병이 아니냐? 이제 탈모가 병이라면은 그게 의료보험에 그런 걸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탈모약은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병은 그렇기 아니죠. 때문에 병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늦추는 효과도 있지만 더 잘 자라게 하는 효과도 있다, 탈모약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약품명을 이제 상표니까 어쨌든 언급할 순 없지만 언급해요, 푸로 시작되는 거하고 애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근데 네. 바르는 약이 좀 더 좋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탈모 치료 전문 의사가 탈모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 약을 먹으면은 괜찮대요. 약을 먹는데 약을 끊으면 그 순간 티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 네. 끊는 순간 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가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먹지 않아도 됩니다. 딱 이러는 거. 오, 그럼 내가 알고 있어서 잘못 아는가? 그게 아니라 계속 먹지 않아도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를 빠져도 된다라고 싶을 때는 안 먹어도 된다. 아, 자신의 어떤. 아니, 근데 진짜 먹을 때는 괜찮아요. 먹을 때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아니야, 먹을 때만 좋아. 너 원형 타는 거야? 아니요. 전체적으로 머리도 좀 얇아지고 나도 좀 머리 숱이 없긴 근데 한데. 진짜 머리 먹으면은 진짜 자라요 여러분들. 근데 안 먹는 순간 네, 뭐 안 먹으면 빠진다. 근데 뭐 집안에 대머리 있으신 분이 계셔? 아니요 없어요. 한 없어? 분도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러지? 나는 계신데 약간의 제가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못 뵀었는데 저희 그 아버지 때에서 한 분도 탈모가 없으시거든요. 원래 격세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대머리.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영정 사진을 딱 봤구나. 가서 이제 명절 음식 먹으면서 저는 왜 탈모가 생길까요? 저희 그건 없는데 왜 생길까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네. 대머리셨거든요. 네. 할아버지 아니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저도 네. 그래서 대머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그냥 이마가 넓어. 이너 예, 저도 이만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별로 그렇게 행복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그 의사 말이 너무 웃겼어. 나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머리 빠져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말을 끊는 가버려. 그때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안 먹으면 머리 빠지는 거야 이제.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워낙 비싸요 또 약이. 네. 얼마? 30만 원 정도. 얼마어치가? 한 달 좀 먹나? 한 달 하루에 만 원. 하루에 만 원이네. 야, 그 돈이면 가발 맞추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아니야. 당당해. 야, 가발은 얼마나 해? 아니야. 비싸잖아. 이거 하루에 만 원 투자할 만합니다. 머리 빠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마라 먹지 마.
괜찮아. 밀어버려 그냥. 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거 익숙해지면 당당할 수 있어. 아, 네, 그래서 위축될 필요 없어. 아예 머리가 희끗희끗 보인다고 하시니까 흰머리로 염색을 할까 그냥. 그러면 좀 나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살색으로. 아니 그거 왜 위축돼? 위축되지 네. 마. 밀던가 모자를 쓰고 다니던가. 이제 7번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이 닮으면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에 만 원 아까운 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첫 월급 타면은 제일 먼저 진짜 야 가보내줄까? 야 진짜 모자 쓰고 아 소망이 있어요 그냥 네. 그렇다고요. 아니 네. 모자 쓰고 다녀. 네. 아, 잠시 3부로 해서 다시 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